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한 번 더.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점심 먹을 걸 생각하면서 힘 있게 한 번 더 내서.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배부를 찌어다. 예, 그래. 그래요. 힘내서 또 함께 순종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열심히 오늘 아침에 온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신문을 자세히 중요한 신문을 읽고 싶었는데 자꾸 작은 아주 딸이 자꾸 성가시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네사입니다. 바네사 딸이 자꾸 자기를 좀 성가시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떨어뜨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잡지를 봤는데 잡지에 이 종이가 세계 지도가 쫙 있는 거예요. 아, 세계지도. 야, 옳지. 요 세계지도를 그래서 그거를 쪽쪽 찢어서 그래서 작 조각을 냈습니다. 그리고서 한 종이를 더불어서 네 방에 가서 요거 좀 세계지도를 좀 한번 조립해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내가 신문을 다 읽어도 아마 못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딸을 보냈어요. 근데 조금 몇 분 지나고 나서 딸이 금방 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지도를 다 만들었다고 하고 온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우리 딸이 천재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하고 물으니까, 아빠, 내가 요 그림을 다시 이렇게 되어보니까 그림에 예수님 얼굴이 있는 거야. 예수님 얼굴을 쫙쫙쫙 이렇게 맞췄더니 금방 뒤집어졌더니 그게 지도가 됐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어린아이도 그걸 모았더니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은 예수님 얼굴, 반대편은 세계 지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주목하고 하면 혼란스럽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빨리 해결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시작. 그래요. 예, 문제 쫓아다니고 어려운 일 환경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거에 마음 상하고 아파가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곳에서 밝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불빛 때문에 그렇죠. 이 빛 전구를 발명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호롱불 켜고,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자라셨을 때는 호롱불 켜고 성장하셨던 분이 여기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보지 마시고 다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어서 호롱불 켜면서 그으름 얼굴 그을리면서 그렇게 컸어요. 네. 우리 세대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100년 전에 이런 전구가 있었다는 것 참 굉장하죠. 그 전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학교에 몇 개월 다닌 줄 아세요? 3개월밖에 학교 못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치는 걸 잘해서 어머니가 나중에 우리 아이는 학교 안 보내겠다 하고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철도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했지만, 꾸준히 호기심이 많고 한 그 사람은 여러분 발명을 얼마나 많이 했냐, 공식적으로 1093가지의 특허 발명이 있었습니다. 비공식까지 하면 2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발명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전구입니다. 전구. 그래서 그가 만든 그 전구, 필라멘트가 있는 전구, 40시간 계속 이상 켜질 수 있는 전구. 몇 살에 만들었냐면요, 30대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847년에 태어난 이 사람이 1877년에 축음기를 발명했어요. 그리고나 30이 더 지나가면서 이 전구를 발명한 위대한 인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발명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빛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을 발견하고 오늘날 문명이 발달했어도 이 땅에는 어두움과 이 모든 것을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의 참 평안과 이 땅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겼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시다. 로고스.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 말씀. 그 말씀. 모든 우주의 원리가 여러분 이 로고스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로고스 모든 우주의 원리의 근본이 누구시냐? 하나님 말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이 땅에 육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또한 막혀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철학, 종교 여러 가지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여러 가지로 찾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없고 깜깜하다면 우리 눈이 눈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 이 눈이 색깔을 보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 깊은 속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선이 있는데 뭐죠? 아구가 바다 깊이 삽니다. 아구는 여러분 눈이 이렇게 거의 닫혀졌어요. 왜 그러냐? 빛이 없는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필요한 건 빛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필요한 거예요.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쏘고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빛이 없으면 이 눈이 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거룩한 빛 오늘 우리 인간에게 비추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오신 바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흑암이 우주인 겁니다. 흑암이 우주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첫 하신 말씀 창세기 1장에 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태양빛 달빛이 아닙니다. 우주 가운데 흑암에 참 빛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빛, 어둠 가운데 있던 오늘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고 모든 것 발달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달빛도 햇빛도 그것도 영원히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저 해, 달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천체의 해도 기운을 잃고 달도 기운을 잃고 모든 별이 3분의 1로 다 어두워져 버리고 기억을 잃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서 참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
그 빛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시작.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여러분, 원래 빛 가운데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인간이 어둠의 사자인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어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하지만 여전히 아담 후손들은 빛보다도 뭘 좋아하냐?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했어도 은밀하게 몰래 남이 모르는 가운데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떡도 뭔 떡이 더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몰래 먹어요. 그러니까 몰래 어둠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신나가고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권능의 빛으로 오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과 사탄에 속한 모든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진리이시고 참 빛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어둠은 어떻게 해요? 몰아나, 내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어둡고 껌껌해도 작은 불빛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활활 불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에 그 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어두움을 너무 사랑하니까.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탄에게 모든 문명,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니까 그 주인, 창조주가 오셔도 몰라뵈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도 몰라뵙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 여러분 보면 특히 사나우고 포악하고 사냥을 잘하고 하는 동물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여지는 동물들 보면서 야행성, 오늘 우리는 입술로는 빛을 좋아한다고 빛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뭘 더 좋아해? 어두운 깜깜한 걸 더 좋아하니 멈추지 않습니다. 포악하고 사냥한 맹수들 밤에, 낮에는 쉬고 있다가 밤에 노려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새들도 이런 부엉이나 이런 것들도 언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깜깜하게 하고 우리를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는 사는 겁니다. 오늘 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 어둠을 다 몰아내시니까 오늘 그분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걸 만드신 우리 만드신 그 하나님을 주인을 몰라보게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고 이 땅에 주인으로서 왔지만 주인을 몰라뵈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몰라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냐?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빛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진 인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자녀를 낳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결국 어둠 가운데 있더니 그 어둠 속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그 충동, 그 마음 이기지 못하고 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몰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안 나고 밤에 거닐다가 성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그를 자기가 소유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적들에 의해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어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것을 드러냄을 통하여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몰아내져가는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오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것은 점점 물러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빛의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거짓말 좋아했던 자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꼬질했던 자가 이제는 진실해지고 악함을 버리고 착해지는 거예요. 의로움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통하여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몸대로 젊었을 때 멋대로 했던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지고 마니교에 빠지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주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앞에 어둠을 몰아내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 급제에 실패하고 부모 아버지는 아 우리 아들이 천재다. 잘 사서삼경을 잘 외우고 참 잘하는구나 하고 해서 과거에 급제할 줄 했는데 과거에 떨어졌어요. 또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 결국 술주정병이 되고 그래서 깡패가 됐어요. 그 깡패에 그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온 한국 땅에 불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야, 술 취해가지고 야, 여인들이 장으로 가고 하면 내 가랭이 속으로 지나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삶이 이제는 빛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저 어려움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어두움이었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 빛으로 바꿔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도 어두움의 것이 다 물러나고 빛 대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심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세요.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그 모든 것 그 빛을 통해서 비춰질 때 오늘도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입는 이 색깔이나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을 단풍이 우리 유타 이 지역에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색깔을 볼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빛 때문인 겁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빛 때문인 거예요. 깜깜한 밤에는 다 어두컴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 참빛이신 주님으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이쁘게 하고 여기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이것을 팽팽하게 해도 여러분 늙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넌 참 아름다워. 시작. 그래,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 미스터 USA 미스 USA가 되고 또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이게 해도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이 몸은 육신은 낡아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뭐냐?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색깔들을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합치면 나중에 무슨 색깔이 나와요? 검은색이 나옵니다. 색깔의 혼합으로 하면 검은색이 나와요. 그러나 빛을 색깔을 빨간 빛, 그다음에 또 파란 빛, 녹색 빛, 그리고 노빛 합치면 뭐가 돼요? 투명한 빛이 돼요. 투명해지는 겁니다. 빛의 혼합은 투명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빛 대신으로 혼합이 이루어지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오히려 껌껌껌해지만 참빛으로 오시는 빛의 혼합을 통해서는 투명해지고 하얘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밝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퍼하고 외롭고 힘든 자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기쁨과 회복 속에 치유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죠. 오늘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워싱턴 국회의사당이나 그곳에 가면 밤에 뭘 비춰요? 예, 그 의사당에 빛을 비춥니다. 나이가라풀에 제가 갔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밤에 여러분 밤에 나이가라풀을 무지개 색깔로 다 비치니까 그 폭포수가 더 멋있게 빛나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멋지고 멋지지만 밤에 또 빛을 비추잖아요. 한국의 남산타워 보면 빛으로 비칠 때 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땅의 아름다움은 참 아름다운 뭐냐? 왜 하나님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느냐? 아름답게 보시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출 때 오늘도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도 몰아가고 추하고 더러운 것도 몰아내져가고 오늘도 참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 대신 주님이 계심을 통하여 육신적인 정욕적이고 세욕적인 이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도모하라. 시작. 조금 길어지니까 못하네. 예, 육신의 일을 육신적인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일로 감당하며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자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은 살리는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여러분 물이 들어가야 말미암아 메말랐던 곳에 살아가고 꽃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빛이고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더 많이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래스카에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알래스카에 가면 백야 영상을 통해서 해가 굉장히 길어서 20시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해가 쭉 길어지면 여러분 그 빛 때문에 고추나 열매가 더 많이 난다고 그래요. 물론 너무 북쪽이다 보니까 너무 깜깜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요.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난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빛 대신 주님. 생명의 빛.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여 그리고 그 주님의 빛임을 받은 자는 생명의 빛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더 어둡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영들 귀신을 찾고 귀신을 부르고 세상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왜 밤 12시에 제사합니까? 어두움이 가장 심했을 때 오히려 귀신과 영적인 존재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요. 때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있고 로컬 처치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해요. 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욕먹고 지탄을 받고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함께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령하고 생명의 빛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만 하고 교회에 와서 서로 떡만 떼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영혼 구령하고 전도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에 들어가고 하고 하는 거 뭐예요?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공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예배 기도. 여러분이 각자 혼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함께 모이는 일에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잘 모이지도 못하면 나가서도 승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에 열심히 모이고 공예배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듭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점점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오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둠 몰아내게 하시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거 빼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 안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지만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착함을 드러낸 건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착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착해서 나는 원래 착해 이것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고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못됐고 나는 원래 얌체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 변화됐어. 오늘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통해서 생명의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욕을 드세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욕을 드세요. 이게 바로 빛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결국 그것은 아무 상관없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해서 욕먹는 거 핍박받고 그것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직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처럼 목사는 늘 직업이 늘 하는 일이 그거니까 늘 예수 전하고 하고 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혹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쫓겨났다. 사람들은 야 하고 혀를 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참 네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하는 기술과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용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 식사 음식을 잘 만드는 이름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세요. 비즈니스 옷을 팔면서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욕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저 어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엉뚱한 소리 하다가 욕먹는 것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박해가 있을수록 참빛은 빛나요. 오늘 예수 믿는 참믿음은 언제 빛나냐? 박해가 있을 때 빛납니다. 오늘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박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지 않고 하니까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금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소금과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증거하고 빛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